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노출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됐고 굉장히 낙엽도 많이 지고 있고 가을빛이 굉장히 좋은 요즘입니다. 산책이 굉장히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죠.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노출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100년 전에도 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필름에 맺혀지는 방법, 그리고 지금 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디지털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방법, 결론은 같은 방법으로 노출을 잡고 있습니다. 노출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노출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ISO 세 개가 맞물려져서 바퀴처럼 굴러가게 되는 게 노출을 잡는 법인데, 사실 노출을 잡는다는 거는 카메라 안에서 자동적으로 뭐 P모드, A모드 여러 가지 모드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노출은 단 하나겠죠. 그 노출을 잡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뉴얼로 촬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촬영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지만은 그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되니까 제가 링크로, 예전에 제가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상관관계에 대해서 올려놨던 거를 링크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창의적인 노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카메라의 뷰포핸들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가운데 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0에 오게 잡아주는 게 적정 노출이라고 카메라가 지시를 해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린 그 명령의 지시에 따라서 셔터만 누르면 사실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내가 원하는 노출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뉴얼로 촬영하는 방법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흐린 날 아니면은 해가 굉장히 밝은 날일지라도 그늘진 곳으로 갑니다. 그늘진 곳으로 가셔서 조리개를 5.6으로 세팅하는 다음에 ISO는 한 200 정도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리개와 ISO를 계속 변화하면서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는 0에 맞추도록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뉴얼로 촬영하는 법이 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냥 A모드로 찍어도 지가 자동으로 0에 맞추고 촬영해 주시고 노출 보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게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매뉴얼 촬영해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카메라 안에는 기본적으로 노출계가 들어있죠. 요즘 카메라들은 그런 카메라들일지라도 피사체와 거리가 1m, 2m, 3m 떨어질수록 노출의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노출을 잡기 위해서 특히나 인물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에 만약에 인물이 있다 쳤을 때 카메라 렌즈가 3m 밖에 있을 때와 가까이 이렇게 인물이 가까이 있을 때 노출이 굉장히 다르게 편차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인물 쪽에 가까이 들이대고 거기서 반셔터를 눌러보시면은 노출값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미리 노출을 잡아서 매뉴얼일 경우에 셔터 스피드랑 ISO를 적정하게 맞추신 다음에 다 뒤로 가셔서 거기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노출이 보여질지라도 그냥 셔터를 눌러보시면 그게 아주 정확히 맞는 노출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와 ISO 뭐 조리개는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얼마만큼 빠른지고 조리개는 빛이 들어온 양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조리개가 열었다 조였다면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럼 감도에 대해서 조금 맹목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도는 ISO라고 그러죠. ISO가 숫자가 올라가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고 내려가면 셔터 스피드가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ISO를 페인트를 칠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ISO 100일 때는 일꾼이 100명 있는 거고 ISO 1000일 경우에는 ISO 1600일 경우에는 16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조리개 페인트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게 5.6이라는 구멍으로 페인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페인트 칠하는 100명의 일꾼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1600명의 일꾼이 칠하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럼 당연히 1600명이 칠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ISO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SO를 올리고 내리고는 일꾼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인 노출을 잡기 위해서죠. 노출을 잡는 법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죠. 조리개 5.6이었고 셔터 스피드가 뭐 120분의 1초였다. 그런데 조리개를
F8로 올렸더니 셔터 스피드는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두 노출이 다 맞는 노출이죠. 적정 노출로 표시는 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원하는 노출은 어떤 거가 될까요? 만약에 조리개 수치가 F1.4일 때 그리고 F8일 때 셔터 스피드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두 조리개 둘 다 적정 셔터 스피드로 촬영한다면 맞는 노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는 노출은 과연 어떤 조리개가 맞는지 그리고 어떤 셔터 스피드가 맞는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적정한 노출이 되겠죠.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하나는 파도가 딱 멈춘 듯한 사진이고 하나는 장노출로 촬영해서 굉장히 파도가 뭉개져 있게 촬영이 된 사진이죠. 하지만 두 사진 다 적정 노출로 촬영한 거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럼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내가 원하는 노출일지 어떤 게 조금 더 창의적인 노출일지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촬영해야 되는 것이죠. 노출은 사진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노출을 잡아가는 게 어찌 보면 사진을 우리가 찍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뽑아져 나오는 그 노출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여러 피사체를 촬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요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단풍 촬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단풍을 촬영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노출을 잡아야 되느냐. 단풍 촬영은 순광, 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 빛에서 촬영하시면은 절대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죠, 이 세상에. 정면에서 오는 빛으로 촬영했을 때 보편적으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사진을 담아낼 수 밖에 없죠. 나뭇잎들이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사를 치기도 하고 나뭇잎의 그런 단풍 색깔들이 정면에서 오는 빛에서는 그렇게 예뻐 보이게 담아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역사광, 그러니까 뒤쪽에서 오는 빛,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역사광에서 들어오면 단풍잎이 투과되면서 굉장히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 지저분한 건 싹 사라지고 깨끗한 빛이 투과되는 단풍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나 그 시간대는 피하시고 해가 좀 길어지는 골든아워 쪽을 택하셔서 역사광 상태나 아니면 역광 상태에서 단풍을 찍어보시면 훨씬 아름다운 가을빛을 담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노출을 잡을 때 역시도 단풍 역시도 노란색, 뭐 빨간색, 갈색 여러 가지의 단풍 컬러들 있죠. 그들의 노출값을 어떻게 결정하고 나는 어떤 노출을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걸 전적으로 카메라에 맡겨서 촬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결과물로 만들어내시면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을 잡아가는 과정이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을빛, 정말 좋은 가을빛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풍 사진도 찍어보시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노출로 담아보시면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나가서 저희 스튜디오 앞에 낙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낙엽들은 아니지만 가로수들로 낙엽들이 있는데 그 낙엽들을 보면서 빛의 방향과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노출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 테스트 촬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단풍의 빛을 노출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느껴짐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지금 제 얼굴이 순광이죠. 순광 상태에서 보여지는 단풍잎은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광으로 보여지는 빛은 빛이 투과되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의 빛도 뒤쪽으로 와서 봐볼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느낌이 좀 달라지게 보이게 되겠죠. 그쵸? 자, 제가 테스트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 보셨죠? 역광, 그러니까 역사광 상태에서의 사진과 순광인 상태에서 사진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출 역시도 조리개 값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많은 좋은 사진들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